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산항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A항에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내항에만 좀 내항이 더 많네요.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 고등어가요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해서 제 정보를 너무 신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는 하는데요. 자, 요즘 고등어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요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니까 제 정보를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수산항에 고등어가 엄청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어제 강릉항 내항 쪽에서 고등어가 좀 나왔다고 정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디 딱 집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낚시를 가시면 되고요. 제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등어가 들쑥날쑥해서요 어디 많이 나온다, 오늘 많이 나왔지만 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어디로 낚시를 가시라고 원래 권장해 드리지도 않지만 그런 사이 저쪽에서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잘 알려드리고 있지 않지만 낚시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도 나오네요. 좀 나와주나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간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수산항 오자마자 아침 오전 이른 시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자마자 이쪽 저쪽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고기가 안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많이 나왔으면 여기 꽉 들어찼을 텐데 자, 자리가 널널합니다. 자, 내항 쪽에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그래도 한 마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전까지는 신통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온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등어 사이즈도 좋네요. 자, 여기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도 히트인가요? 자, 과연 무슨 어종이 나올까요? 고등어 같습니다. 역시나. 자, 고등어가 곧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별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의 입질을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뭔가요? 황어 같기도 합니다. 황어. 자, 황어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서히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자마자 잠깐 반짝하더니 또 소강 상태가 왔습니다.
자, 낚시 초보자분 같으시네요. 낚싯대도 예, 로어 낚싯대 같으고요. 자, 거기가 물긴 물은 것 같습니다. 정갱이가 물은 것 같습니다. 예, 두 마리. 어, 예, 숭어인가요? 숭어가 물은 것 같은, 숭어인가 황어인가 모르겠네요. 자, 황어인가요? 숭어인가요? 숭어인가 황어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황어네요. 황어입니다. 자, 네, 이 향은 또 소강 상태입니다. 내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나가서 내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에서 고등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고등어 큰 놈을 잡으셨네요. 아, 예. 자, 예, 내향에 아, 정갱이대들 엄청납니다. 엄청난데요. 그 와중에서도 고등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자, 예, 어. 자, 정갱이들 속에서 뭘 잡아 올리시나, 예, 물었는데, 예, 정갱이, 역시나 정갱이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정갱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도. 자, 뭐, 예, 여기도 고등어 같습니다. 내 빼는 모습이, 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고등어. 자, 네, 의외로 내양 쪽에서 고등어가, 예,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저기 망이 보이시는데요. 자, 내양으로 한번 내려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이쪽, 저쪽에서 고등어 그래도 곧잘 나오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요, 정갱이떼들이 몰려 다니는 가운데서도 좀 큼직큼직한 고기들은 저거 숭어나 황어입니다. 자, 숭어 같기도 하고요. 황, 예, 숭어 같습니다. 숭어. 뭐 황어도 많이 있지만 잡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어인지 숭어인지. 자, 여기 사장님들 히트. 아, 예, 역시나 고등어, 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물속에 이렇게 보이는, 예, 보면 납니다. 금방 고등어 잡으신 분이 또 잡으셨네요. 자, 고등어는 움직임이 강해가지고요. 예, 예, 고등어, 예, 올라왔습니다. 예. 자, 차라리 오늘은 애향보다 내향이 좀, 예,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분 망을 한번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땡겨서, 자, 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어 꽤 몇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분도 통발에 고등어 잡아놓은 게 보입니다. 좀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도 꽤 많은 양을 잡아놓으셨네요.
자, 밑밥을 주면 고기가 바글바글 물려든다. 와. 자. 와. 밑밥 떨어진 곳에? 와, 엄청납니다. 저, 이게 전갱이들입니다, 전갱이. 자, 엄청나네요. 멋지네요. 자, 저 큰 놈들은 숭어 같고요. 숭어는 입질을 잘 안 하네요, 오늘. 자, 밑밥 떨어진 곳에 또 몰려왔습니다. 아, 밑밥만 주워 먹고 바늘은 안 무네요. 자, 여기는 막혀있는 곳이라서 야, 밑밥을 뿌려주니까 고기가 엄청납니다. 와, 바글바글합니다. 와, 자, 저기 튀는 고기들은 무슨 고기일까요? 와, 저쪽 테트라파트 넘어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여기는 네, 고기가 좀 그래도 좀 큰 고기들이 와, 많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튀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니는 고기들은 예, 전갱이 같은데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엄청 튀고 난리 났습니다. 자, 물속에 여기 고등어도 보이네요. 자, 저, 예, 저기 좀 예, 조금 가맣게 보이는 놈들 예, 이런 놈들 고등어네. 예, 지나다니는 거 예, 여기서는 고등어인지 전갱인지 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여기 고등어 요 새끼네요. 고등어 새끼요. 자, 예, 여기도 고등어 한 마리 보이고 있고요. 자, 자, 내항에 고등어가 예,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학꽁치도 보이고, 아, 예, 학꽁치 무리도 보입니다. 학꽁치. 자, 학꽁치도 사이즈는 작지만 예, 같이 모여서 예, 분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학꽁치도 있고요. 자, 물속 조금 예, 조금 깊은 곳에는 고등어도 돌아다니고 있고, 자, 학꽁치는 떠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갱이도 떠서 다니고 있고요. 자, 숭어 새끼, 숭어 새끼들도 몰려 다니고 있고요. 자, 이거는 숭어 새끼입니다. 자, 예, 저, 아, 금방 튄 놈은 고등어입니다. 자, 내항 쪽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예, 애항보다는, 애항에 물론 사이즈는 애항이 큰, 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내항 쪽에도 만만치 않은 예, 고등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낚시를 하면 고등어를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